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7월 31일 수요일 한 달 마감하는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화이팅 하면서 시작해요 우! 나는 할 수 있다 우! 자, 오늘도 상당히 힘든 날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다우존스는 0.09% 하락 마감, 나스닥 0.24% 하락, 반도체 지수 0.26% 하락. 자, 독일이 상당히 낙폭 심합니다. 마이너스 2.18% 하락. 아시아권은 전일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상해 그리고 니케이 0.4% 정도로 반등 나와서 양호한 상황인데 자 미국의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트윗 한 방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중국이 농산물 우리 미국 거 사기 시작했다는데 뭐 어떤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러면서 지금 상해에서 지금 대면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재선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이제 관세 협정 이런 거 없다 하면서 얼음장을 딱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상당히 낙폭 있었는데 미국은 실적 발표 PNG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이 좋게 발표되면서 조금 끌어당기면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비교적 양호한데 독일이 낙폭이 좀 큽니다. 독일이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요. 바이엘 그리고 루프트 한자 항공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유럽 중에서도 유독 독일이 낙폭이 좀 큽니다. 이 장 때문에 뭐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거래량도 실렸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고 자 우리나라는 아침입니까? 미사일 북한이 한두 발이 아니라 다수 발사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북한이 압박 전략을 쓰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 그 부분도 잠깐 이야기하자면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서려고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지 협정을 좀 맺고 이거 좀 미루자 지금 태국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와서 이야기 좀 해보자. 강경화 외무부 장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노 다로입니까? 일 외무상도 아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일이 일본의 가기에서 입법 예고안 됐던 거 타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타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타결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연장 안 하겠다 이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미국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잘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피해보는 거 싫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 싶고 손해를 안 입으려고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딱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외교 전문가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도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으로 떠난다 그럽니다. 일본에서 평소에 인맥을 동원하고 만나서 악화 일로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설득을 하려고 떠난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아마 북한은 그래? 이러면서 한번 미사일 시위 한번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까지 쪼긴 좀 힘들거든요. 자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시 결속하려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조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까? 우리 좀 새로운 방법으로 북한과 또 한번 협의해보자 이런 뉘앙스도 내비치고 있고요.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시끄럽고 미국 중국 간의 무역협정 좀처럼 쉽게 합의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일단 플러스 출발이네요. 자, 5분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스피는 0.07. 자, 또 순식간에 바뀝니다. 일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약간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0.3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0.38이네요. 자, 외국인이 1833계약 매도 하면서 풋옵션 상승, 콜옵션 하락 한 모습이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죠. 다우 선물은 0.14% 상승, 나스닥 선물은 0.29% 상승으로 일단 양호하네요. 일단 다행이에요. 자, 우리나라 전일 외국인이 현선물 1000억대 이상으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일단 추가 하락은 멈추고 있는 모습인데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이 낙폭이 4%까지 하루만 해도 4%인데 1.몇%로 그냥 반등한 거, 이거 전일 멈춘 정도지 아직 안심하기 이르고요. 이렇게 반등하다가 밀려버리면서 끝났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면 1.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0.45 정도로 반등 시도 한 전일이었는데, 자, 전일 방송 마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코스피도 여기 저점이 무너뜨려지면서 강한 음봉으로 무너뜨려졌고요. 반등할 때 2050, 2060 여기 라인 강한 저항대 역할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강하게, 전일처럼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고 기관도 뭐 찔끔 들어왔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오지 않는다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밑으로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코스닥 반대매매 물량 개인들 상당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전일 잠깐 반등했다고 안심하기 아직 이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환율은 1180원대 정도, 1181원입니다 1180원과 1170원 정도에서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면 그래도 전일 좀 강세 보였던 IT 전기전자 지금 동시효과에서는 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가 또 파업 하기로 결정됐다. 8년 연속 파업한다. 자, 일본 자동차 메이커는 춤을 추고 있다. 물론 근로자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같이 상당히 시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 요구 조건이 뭔가 하면 기본급 123,526원 더 올려달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으로 달라. 와, 작년 벌은 거에 30% 성과급으로 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 연장해 달라, 그죠? 그것이 조건인데 일단 파업 한다 그럽니다. 상당히 자동차 그래도 그나마, 그죠? 현대차는 좀 별로고요. 기아차 그나마 조금 괜찮은 추세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악재는 악재일 겁니다. 그죠? 오늘 그래도 자동차 전일 강세 보였던 자동차 그리고 IT 전기전자가 계속 강세 이어나가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자. 장 시작했습니다. 참
HLB 춤을 추네요. 천이 그렇게 빠져놨고, 그죠? 17% 빠졌어요, 천이. 닥터K가 HLB 하자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바이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잘 버텨낼 재간 있습니까? 잘 버텨낼 재간 있어요. 24%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반등 또 밀리고, 이거 못 견뎌요. 그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전저점 권역인, 여기 전저점 권역인 17만 6천원도 깨는 모습입니다. 아, 아무래도 17만 원까지 밀릴 모양입니다. 그죠? 좋지 않아요. 야, 삼성 SDI가 실적 좋게 발표됐거든요. 야, 일단, 2차전지 쪽으로 일본 규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날라버립니다. 해피에일 관심 종목이 있네.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 박스권은 적어도 유지한다 보는 거거든요. 여기 매수 포인트가 맞긴 해요. 그죠? 다만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우려 있기 때문에 뭐 사자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닥터케이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는 맞아요. 그죠? 기아차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디 뭐 폭락 나옵니까? 그죠? 자, LG전자가 문제네요. 자, 시장 0.17% 코스피 하락, 코스닥 0.21% 하락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시청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죠? 인사 한마디 하면서 서로 하면 좋은데, 그죠? 참 시장이 참 안 좋네요. 그에 비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0.5% 정도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일단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오늘 안 좋습니다. 1%대 하락. 자, 통신주 비교적 강세, 조선주가 비교적 강세, 건설주가 비교적 강세. 닥터K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건설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림산업이라 그랬어요. 시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수단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매수단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건설주, 뭐 현대건설 하자 그랬습니까? No! 대림산업 하자 그랬어요. 최고 강합니다. 그죠? 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군들, 닥터K가 그래도 쭉 600개, 700개 이상 종목들 돌려보면서 그래도 조금 그죠? 가격대도 좀 있고 너무 급등락하지 않는 종목으로 추려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 참 LG전자가 안 좋아. 큰일이야. 셀트리온 처집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안 좋다 그랬습니다. 메지온 분명히 아까 장 초반에 플러스였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거 어떻게 견뎌내실 겁니까? 도대체. 그죠? 바이오 제외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견뎌낼 겁니까? 분명히 플러스 난 거 보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 보고 11%. 야. 그죠? 바이오 안 좋아요. 바이오 안 좋습니다.
자, 일단 2037 여기 위에서 시작했으면 좋은데 밀렸습니다. 일단 현재 기관 내국인 코스피는 매수 잡히고 있으나 극히 소량이고요.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면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쉬운 모양이다 보여지고요. 코스닥 동일합니다. 일단 선물을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현재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데 선물 매도로 확 전환하면서 밑으로 빠진다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참 어이없어요. 자, 프로그램 코스닥은 20억 매도세고요. 코스피는 60억 매수세인데 시장 안 좋아요. 자, 삼성전자 보합으로 올라왔습니다. IT 전기전자가 강세업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세업종인데 LG 디스플레이 이런거 관심 없다 그랬어요. 8% 빠집니다. 야, 시총 상위 중에 그죠?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거 빼고 비교적 양호해요. 그죠? 바이오 안 좋고요. 제약주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바이오 시밀러 내지는 코스닥 바이오 쪽은 안 좋습니다. 자, 5G와 휴대폰. 아, 역시 지금 코스닥이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잘 버텨오던 5G와 휴대폰 부품 쪽도 상당히 지금 혼조세. 자, 삼성전자 플러스 전환했고요. 카카오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양대 시장 플러스 전환. 외국인 선물이 사주고 있어요. 자, 개인이 선물을 파네요. 그죠? 천일 개인이 매수에 들어왔거든요. 자, 일단 양호. 외국인이 선물 사준 양호입니다. 자, 저점 확인하고
반등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오늘 기관이 좀 사들어오는데 외국인 이거 매도세 뭐 이거 뭐 그죠? 별 문제 없는 거고 아 좀 사들어와야 돼요. 그죠? 개인이 풋 8억 샀죠? 한 40억 50억 심하게 100억까지 사주면 땡큐입니다. 그런 경우 생겨요. 바닥에서 그런 거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바닥권이 때 지수 반등하는 거 하나 팁 드릴까요? 왜 개인이 풋옵션 100억 200억씩 사는 날 나옵니다. 그럼 거의 바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얘기야. 아무도 대꾸 없는 빈 빈 공간에서 이야기하기 싫어요. 엘지는 좀 너무 많이 빠져. 아. 자, 카카오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야, LG전자가 낙폭이 쬐고 있어요. 참. 대우조선의 양 플러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약간 매도세.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도세. 저는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별로.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 바이오주. 바이오주 별로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5G 휴대폰 그래도 반등 시도 하고 있고요. 자, 남북 경협 전일에 이어서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면세점 화장품 관련 좀 강세. 오늘 건설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자면 코스피 시총 상위 한 10위까지 붙들어 놨고 밑으로 적당히 약간 강세 인상이고 코스닥은 지금 강보합이죠. 강보합인데 HLB 초강세 한 5위까지 정도 강세고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세입니다. 나머지 밑으로는 다 거의 약세입니다. 시총 상위. 시리님 반갑습니다. 대림산업 왔어요. 일단 매수단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1번.
저항권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일단 3분의 1 정도 청산하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위로 치고 간다. 3분의 1 매도하고 밑으로 더 쳐지면 3분의 1 더 매도하고, 그리고 반등에 올라가면 들고 가고, 밑으로 축 쳐진다 싶으면 적당히 끊고 놓으세요. 오전에 매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잘했지. 그렇게 전략 드렸어요. 그죠? 반등 강하게 놓으면 홀딩인데 강하게 놓다 밀리죠? 끊어 나가야지. 그죠? 마이너스 아니죠, 이거. 잘했어요. 그죠?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딱 적어 놨을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LG전자가 문제인데, LG전자 늦었어요. 근데 비중 많으면 줄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야, LG전자 진짜 많이 빠져. 와.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고요. 기아차 삼성 SDI인데 이거 인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 코스닥 인버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코스닥 인버스로 바꿉니다. 지금 플러스 중인데 잘해요. 이제 알아서 잘해요. 그죠? 인버스라는 것은 하락 방향에, 지수 하락 방향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맞춤형으로 리딩 해드리니까 예, 저도 오랜만에 전보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전보할 거예요. 저도 좀 지금 던지기엔 좀 그렇습니다. 반등하면 매도할 겁니다. 아직 몰랐어요. 반등을 안 해. 아, 진짜 그죠? 아마 제가 방송한 이후로 최고의 존버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 그죠? 코스닥 밑으로 쳐져요. 쳐집니다. 조심하라 그랬어, 분명히. 그죠? 어저께 잠깐 올랐다고. 야, 다행이다. 이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침에. 안심 못 한다 그랬어요. 자, 존버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죠? LG전자가 이름 없는 회사입니까? 그죠? 이렇게 바닥 그리다, 바닥 끝을 모르고 하락하다가 그래도 반등하거든요. 그죠? 자, 여기 비교적 저점 권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려면 이런 데서 던져야 되는데 못 던졌습니다. 그죠? 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생각했는데 반등을 안 합니다. 그죠? 좀 버티고 있는데 잘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으나 비교적 저점 부위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저도 한번 버텨보랍니다. 저도 한번 버텨보랍니다. 맨날 첫날 버티진 않지 않습니까? 참. 아휴. 자, 사실 제가 면피하려면 LG전자 이야기 쓱 안 하면 돼요. 그죠? 쓱
빠지고 있는 거 쓱 이야기 안 하면 되지만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죠? 제 이야기 듣고 그죠? 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죠? 도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코스닥 더 빠져. 그죠? 이거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문제 있어요. 야, 외국인이 코스닥 안 사줘요. 코스피도 지금 시원찮아요. 선물은 일단 땡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위험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그럼 뭐 죄송한 일만 했느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삼성전자 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그죠? 여기 샀으면 단가 위 아닙니까? 그죠? 크게 뭐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 그나마 주도주, 그죠? 삼성전자 들고 가고 있다. 카카오 좀 처졌습니다만, 그죠? 반등 나온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지금 잠재력 있는 그런 회사고, 그죠? 나머지는 좀 그만 하긴 합니다. 시장 상황에 대비한다면, 비교한다면, 그죠?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코스피는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약간 붙들어 놨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자동차도 약간 붙들어 놨어요. 비교적 강세 업종이거든요. 그동안에 그래도 비교적 강세 업종 조금 붙들어 놨고요. 조선주 조금 반등시키고 건설주 좀 반등시키고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낙폭 심했던 음식료 쪽. 그러니까 오늘은 현재 장 출발 상황은 낙폭 좀 있었던 음식료, 그리고 조선주들 조금 끌어당기고 건설주들 좀 끌어당기고 비교적 강세 업종이었던 IT, 그리고 자동차 조금 눌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0.16%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밑으로 깨지고 있어요. 0.8. 그렇죠? 인버스 성공이지. 인버스 홀딩하라 그랬거든요. 인버스 보실래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꺼가지고 홀딩 딱 의견드렸습니다. 좀 전에 사인. 큰일 났어요. 코스닥 큰일 났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봉 이후에 양봉 좋은데 양봉이 너무 작다 그랬어요. 4% 빠졌는데 이 하나만 봐도 여기서 하면 얼마가 빠졌습니까? 1.1%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갔다 좋다 할 게 아니다 그랬어요. 올라간 척하다 대밀리면 이게 더 박살나요. 그죠? 어저께 왜? 어저께 또 달라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 박살이에요. 박살. 마지막 물량 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려있는 사람들,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가지고, 그죠? 왜 반등하는 조짐 보이니까, 와, 여기서 저점이면 올라가기만 하면 만회할 수 있다 하고 다 실었던 사람 여기 깨지면서 우두두두둑 다 나오는 겁니다.
반대매매 나오고 그죠? 초치는 거 아닙니다. 초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요.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옆에 시장을 같이 읽어 갈 수 있는 트레이너 한 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장중 모든 시간 케어하니까요. 그냥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일일이 지금처럼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장 상황 다 체크해드리면서 중요사항 포인트들 알려드리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닥터K 지난 방송들 한번 보시고 밑에 방송 안내에 1대1 카톡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인버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차트하고 똑같아요. 다만 말 그대로 거꾸로 보면 돼요. 인버스 빠지는 거에다가 거는 거거든요. 빠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홀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더 빠지잖아. 그죠? 그럼 성공인 겁니다. 자, 이거 올라가잖아. 아까 여기 딱 치고. 그죠? 자, 코스닥은 저점을 이탈하고, 저점을 이탈하니까 코스닥 인버스는 올라갑니다. 그것도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맞나? 이건 아니네. 일단, 그죠? 와, 뭐야? 셀트리는 5%? 와. 말이 없습니다. 저점 깼습니다. 17만원 깼어요. 이거 매지오는 한가 뜯으러 맞겠다. 야, 참. 더 이상 이야기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 화 밖에 안 날 테니까 이야기 안 하랍니다. 코스닥 무너지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코스닥을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지 말자? 여기부터 코스닥 하지 말자 그랬어. 하나 딱 갖고 있었어. 하나. 그죠? 손실 좀 본 인탑스도 있고. 그죠? 뭐 삼지전자 좀 올라가서 잘 먹고 챙겨 놨습니다만 안 하잖아요. 코스닥. 그러니까 이 비하잖아. 그죠? 사실 코스피도 적극적으로 여기서 무너질 때 좀 더 많이 줄여 나갔으면 더 좋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참 코스닥 봐봐. 제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야 이제 바닥 코스닥 바닥입니다. 여기는 지지할 거예요. 여기는 지지할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맙시다 그랬습니까? 여기 어저께 잠깐 붙들어 놓은 거 무너지면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너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TV 틀어보면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기회가 없을 거다, 매수 기회다 이러고 있는데 뭔 역 같은 소리, 무슨 역 같은 소리, 매수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적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줄여 나가야 된다.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쉬어도 좋다. 공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거 잠시 호흡기 달아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 무너지거든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자, 여기 그죠? 지금 아 600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밀리면 던지고 밑에 오면 다시 사놓고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회의 중이라서 아마 못 볼 수 있는데, 그죠? 단타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올라가고 원봉 보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씩 던져 나가요. 그리고 여기 다시 오잖아요. 다시 사놓아요. 팔아먹은 거 사고 팔고, 그죠? 코스닥 밑으로 쳐질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 던지고 안 나가요. 그죠? 여기 딱 밀리면 다시 사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바빠서 빨리빨리 대응 안 된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뭐. 아, 참.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0.1% 밖에 안 빠져요. 그죠? 자, 나머지 거 받쳐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던질 때 여기 같이 던져버리면 주가 확 무너지거든요. 여기는 살짝 사들어오고 위에 좀 많이 그나마 그죠? 괜찮았던 권력이 있는 애들 살짝 팔아주고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월등히 양호. 코스피는 마이너스 0.14%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15% 하락. 마무리합니다. 자, 코스닥 조심하셔라 했는데 과연 얼마나 의견을 받아들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 아직도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 저는 계속 유지. 코스피는 외국인이 선물 4,000계약 이상 사들어오면서 추가 하락 일단 멈추고 있는데 여기 저점 2025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강한 반등 나와야 되는데 외국인이 400억 규모로 매도하고 오늘 기간이 그래도 사주고 있으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자, 강하게 들어주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뭐 그만한 자리. 그리고 해외 선물. 자, 미국 선물 0.21% 상승. 다우 나스닥은 0.37% 상승. 해외 시장 무리 없습니다. 자, 참 연일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공부 좀 해보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추천 한번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 이야기가 좀 무색한데요.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